6, 7. 노래 아세요? 아니요. 5, 6, 7, 8. 한 박자 쉬고, 해! 두 박자 쉬고, 해!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마이크 아하 이렇게 해주면 그다음에 아예 그렇죠 마이크 아하 예 이거 없어도 됩니다 원래는 이건데 예 이렇게 자 5, 6, 7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파필토 아하 피터 파 아하 이렇게 되면 걸릴 겁니다. 아, 이런 식입니다. 아, 네. 예. 자, 근데 천천히 좀 돌아볼게요. 연습 게임은 해봐야 되니까 네, 네. 누가 구멍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해볼게요. 용국 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연습 게임이에요, 학교. 여러분. 네. 학교. 5, 6, 7, 8.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지우개, 아하. 개우지, 아하. 선생님, 아하. 님 선생, 아하. 지우개, 틀렸죠. 님 생선이었는데. 님 생선. 예, 예. 선생님.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선생님부터 해주세요. 5, 6, 7, 8. 선생님, 아하. 님 선생.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구멍이 왠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님 생선이요. 아, 예. 네.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아하. 님 생선. 아하. 화장실. 아하. 실장화. 아하. 교무실. 아하. 실무교. 아하. 선생님. 아하. 님 생선. 아하. 수능 시험. 아하. 엄살.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아, 내가 맘대로 해요. 그 대신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수능 시험 아하 험시 능수 오 그 말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30초간 저희가 문자를 받고 그 다음에 문자를 끝내겠습니다 하는 도중에 문자 보내는 건 저희가 일 안 하겠고요 자 초시계 주시죠 자, 주시게 주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30초만 하겠습니다. 혹시 대현 씨 네. 자신 있나요? 어필을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많은 방금... 분들이 왠지 대현 씨를 뽑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방금은 일부러 틀린 거고요. 오~ 그래요? 오~ 그래요. 제가 좀 이 게임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코리아 아하 아리코 오~ 이러면 또 모릅니다. 누가 걸릴지. 자, 좋습니다. 이쯤 되면은 저희가 30초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를 그만 받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 거꾸로 말해요. 아하. 주제 바로 드립니다. 주제. 아, 주제가 다르구나. 아. 계속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더 어려워.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있지? 뭐가 예. 있지? 자, 주제. 연예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룹 이름도 상관없 상관없습니다. 예. 연예인 아. 이름입니다. 자, 종업 씨의 시작으로 반대로 돌아보겠습니다. 종업 씨, 힘찬 씨 순으로 갑니다. 나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 5, 6, 7, 8.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PAP. 아하! PAP. 이거 몰라요. BAP 거꾸로 해봐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PAB. 빠르게. BAP 아하 PAB 아하 PAB PAB인데 P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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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영어도 거꾸로 비정형으로 가능 P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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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글로만 여러분 아 다시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한글로만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BAP 했으면 그거를 P-E-B. 거꾸로.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행이다. 한글로 거꾸로입니다. 네. 다시 할게요. 네. 자, 힘찬 씨로 넘어가서 시작할게요. 우리 젤로 씨로 방향으로 네. 갑니다. 아, 네 글자 하지 마시죠. 자, 갑니다. 근데 선배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바꿔.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반말하셔도 됩니다. 게임입니다. 예, 마음껏 불러봐요. 신동 마음껏 불러봐도 되고. 마음껏 불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5, 6, 7, 8.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시크릿, 아하. 레크시, 아하. 인순이, 아하. 이순인, 아하. 안문수, 아하. 승문학, 아하. 잠시만요. 승문, 가수. 잠시만요.
안문숙 씨가 아, 잠깐만 앨범 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앨범을 내셨다고 하기도 하고 잠깐만 애매한데 이거. 아 가수분이세요? 예, 저희가 가수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한 번만 검색해 주시면 잠깐만 안문숙 씨가 앨범을 냈는지 저희가 조사를 후에 있어요. 조사 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안문숙 씨가 앨범을 냈다면 가수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아, 제발. 일단 MBC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데요. 네.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애매할 수 있으니 자 만나보겠습니다. 자